일단은 처음에 음택시를 한다고 들었을 때 약간 뭐 앞서 설레가 거의 없으니까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잘해 주시고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 가지고 지금은 네,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 사건은 제가 오늘 정장이 제게 없어서 빌리기도 했고 허리띠도 빌렸는데 잘안 맞아서 어떻게 주인님께 죄송하네요. 뭐다뭐 거의 다 동생들이라 뭐 당연히 형 대우를 해줘야죠.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. 는 뻥이고 너무 고맙고, 네, 아니 너무 고맙죠. 제가 그냥 뭐 살짝 얘기했는데도 그냥 너무 흔쾌히 다 달려와주고 또 영상도 찍어줘서 좀 감사하고 나중에 좀 이따 회식 가서 제가 밥을 사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좀 옛날 애들도 뭐 부르고 싶은 애들 불렀는데 뭐 다들 좋게 좋게 그냥 와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. 다른 친구들 다 어린애들은 뭐올줄 알았는데 저 나가니 형은 혼자 형인데 근데 너무 쉽게 와줘서 뭔가 기억에 남네요. 그때 뭔가 좀 평소에 또뭐 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저런 식으로 좀 편지식으로 이렇게 낭독해 주셔가지고 뭐 약간 좀 평소에 봤던 그 팬심과 다른 느낌으로 뭔가 더 많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. 아뭐 제일 좋았던 때는 제가 SK 우승이 한 번뿐이었어서 그때 당시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뭐안 좋았어요. 아쉬웠을 때는 많은데 좀 기억에 남는 거는 2017년도 그 월드컵 선발전 때 지고 그때가 좀 많이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은퇴 경기를 해주시려고 뭐 팀에서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군입대도 남겨져 있던 상황이고 연습하는 과정도 군입대가 걸려있는 시점에서 힘들 거라고 판단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못했던 것 같아요. 제 개인 은퇴 경기지만 팀전이다 보니까 팀에게도 많이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네, 마음은 너무 고맙게 받고 거절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지금 당장엔 못 해드릴 것 같고 그래도 롤판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.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뭐 코치 감독이나 뭐 숙소 환경 이런 거 모든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좀 새로운 느낌의 KT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이 친구들이 또 잘하면은 또 새로운 KT의 느낌을 확 살려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것 같아서 저도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뭐 저도 좋은 데서 지냈으면 뭐더 좋았겠지만 이때 뭐 지내온 환경이 그렇게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렇게 후회 뭐안 가봤다고 후회 남진 않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경우 선수인데 힘들 때나 잘할 때나 좀 같이 있었어가지고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제일 좋았을 때랑 좀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을 때 같이 뛴 멤버라서 아무래도 이 승부의 세계라는 게 사실 1등 말고는 약간 많이 힘들 수 있는 길인데 자신의 그 실력만 믿는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오랫동안 프로게이머를 한 그런
목표도 있었어서 다들 너무 그 좌절감을 많이 엿볼 때도 있을 텐데 네, 그냥 잘 이겨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대답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이모님 밥이 맛있어서 남아있었다. 이모님의 집밥이 좋아하는 게 너무 크나큰 행복이었다. 이모님은 뭐 대부분 맛있는데 저는 비빔밥인데 원래 비빔밥은 그냥 고추장으로 해먹는데 고기 고추 쌈장? 그러니까 직접 막 장도해 주셔서 뭔가 색다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. 뭐 이유야 엄청 많이 있는데 가장 크게 꽂을 수 있는 이유는 KT 팬분들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약간 그거의 지분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사실 아까 무대에서도 사실 원래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은퇴한 선수들이 많잖아요. 네, 이런 자리에 나올 때도 사실 뭐 모든 그런 은퇴했던 뭐 같이 활동했던 많은 선수들과 좀 같이 뭐 축하받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는데 아까 말을 못했고 너무 그런 뭐 은퇴한 친구들 너무 많이 고생했고 이거는 진짜 제가 2018년 때 인터뷰할 때 처음 들었었는데 제 이름을 많이 그때 당시에 불러주셔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요? 2020년? 네. 기준? 후계자? 후계자. 사실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뭐 지금 클리드 선수나 타잔 선수나 온플릭 선수나 특히 신입 선수들이 다들 잘해서 누구 꼽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너무 전체적으로 다들 많이 잘해져서 할까요? 일단 그 항상 KT 롤스터 팀이 뭐 좋을 때만 있진 않았는데 저희 팬 여러분들은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뭐 은퇴식 때도 말했지만 그 KT 롤스터에서 받았던 그런 응원과 그 뭐 응원이랑 뭐라 해야 되지? 격려? 네? 격려? 아 격려. 에너지?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뭐 30이 되는데 이런 청춘 때 받아본 그런 기억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전해주고 싶고 또 그런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그런 것 같진 않아서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